자, 안녕하세요. 센충용 스비 개학교입니다. 어느덧 2023년 1월도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추운 겨울인데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덜덜덜. 얼마 전 그냥 포스포크 생각 없이 엔딩고고 멍 때리고 있다가 문득 진짜 문득 2023년 국산 게임은 어떤 것이 콘솔로 등장할지 뜬금없이 궁금해져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저것 소식들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기획했는데요. 일단 23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임들 위주로 뽑긴 했는데 뽑으면서도 와, 이 중에 몇 꽤나 출시가 될지 걱정도 되더군요. 그래도 국산 콘솔 게임이라니 뭔가 궁금하기도 하니까 한번 오늘도 신나게 끝까지 다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겟잇.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입니다. 넥슨피어 캐주얼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으로 이제 곧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의 후속작인데요. 진짜 오질나게도 오랜만 뭐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후속작인 이만큼 기존 게임보다 그래픽적인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해졌으며 다양한 아이템들의 이펙트나 효과 등의 디테일을 잘 살려서 등장을 합니다. 일단 모바일이나 PC판의 경우는 1월 12일 이미 출시가 되었고 플스나 엑박의 경우는 2023년 출시 예정인데요. 다른 플랫폼과 함께 매칭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도 제공될 예정이라서 더욱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카트는 드래프트 끝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부스트 조질 때 키보드 소리가 제맛이기도 하죠. 자, 다음 게임 이거 리얼 먹튀 아니냐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임 바로 리틀 데빌 인사이드입니다. 사실 기대작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게임일 수도 있긴 한데 실체도 없고 허상도 없고 몇 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트레일러 그게 전부인 게임인지라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대체 언제 출시인지 모든 것이 다 미궁에 빠져있는 게임인데요. 일단 작년 2022년 출시 예정이라고 해서 정말 기대를 했지만 그 이상 이런 방구도 없다 보니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2023년은 꼭 출시되길 바라며 혹시나 출시가 안 되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공지라도 좀 끼리트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다음 게임은 이터나이츠입니다. 이건 2022년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처음 알게 된 게임인데요. JRPG 느낌이 강해서 국산 게임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아무튼 요 게임은 화려한 액션 RPG 그리고 몰캉몰캉한 연애 시뮬레이션이 합쳐진 연애 액션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괴물들로 변해버린 종말해버린 세계관 속에서 다양한 던전을 탐험하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심장을 간지럽혀주는 살랑살랑한 연애도 함께 즐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액션 RPG와 미연 씨의 콜라보라 뭔가 발상의 전환인데 그 신선함이 더욱더 흥미를 이끌어내주는 듯 하죠잉. 다음은 2023년 가장 기대되는 플스5 독점 타이틀 중 하나죠. 바로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지상에 남은 인류 최후의 도시인 자이온을 배경으로 주인공 이브가 멋진 액션을 펼치며 괴물들을 썰어버리고 이 자이온의 시민들을 지켜나가게 되는데요. 확실히 차세대 기기 독점이라 트레일러에서 보여지는 그래픽이나 프레임 안정성 등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출시는 되어봐야 알겠지만 캐릭터 모델링도 이쁘고 다양한 스킬들을 배워나가며 회피와 패링 위주로 섞어나가는 화려한 액션의 전투도 재밌을 듯 하네요. 일단 출시와 동시에 바로 달려야 할 게임 중 하나 뜻합니다. 자, 다음 게임은 와우, 넥슨에서 이런 게임을 만든다고? 바로 데이브 더 다이버입니다. 일단 스팀에서는 얼리 액세스로 출시가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정말 훌륭한 게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해양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아름다운 바닷속을 헤엄치며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잡은 물고기로 저녁에는 초밥집을 운영하며 돈을 벌어나가시면 뜹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속을 헤엄치며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그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초밥집을 제대로 운영하며 장비를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2023년 꼭 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타이틀 하나로 우선은 콘솔 중에서 닌텐도 스위치로 기대. 자, 다음 게임 이 게임 역시 말이 많은 기대작이죠. 바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입니다. 개발 초기 MMORPG를 타겟팅으로 시작했지만 추후에 싱글플레이 위주의 오픈월드 액션 게임으로 방향을 틀어서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뚜둥, 요즘에 다시 MMORPG로 출시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싱글플레이 끝내고 추후 멀티게임이 MMORPG 정식이다 아니면 그냥 MMORPG로 출시가 된다 말이 많긴 한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듯이 뭔가 불안하긴 하네요. 그래도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려하고 멋진 액션씬이 정말 재밌을 것 같기는 해서 확실한 공식 입장을 듣고 나서 이 게임 레스키를 탈지 말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MMORPG는 하고 싶지 않아. 흐홍. 자, 다음 게임 피의 거짓입니다. 2023년 국산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들 중에서도 대단한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국산 소울라이크류 타이틀 중 하나죠. K-블러드본이라고 불리며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트레일러에서 얼핏얼핏 보이는 톱단창 느낌나는 무기라든지 건물 양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말 블러드본의 느낌을 살짝 풍겨주기도 합니다. 불문 진짜 재밌겠던 팬이 한 명으로서도 기대가 되고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구라쟁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녹이는 스토리라인 역시도 꽤 신선해서 기대가 되죠. 근데 확실히 무지하게 어려워 됩니다. 굿.
자, 이번 게임 역시 맥스표 TPS 게임인데요. 바로 퍼스트 디센던트입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TPS 슈팅 게임 베이스에다가 성장을 위한 액션 RPG 요소를 결합한 루트 슈터 타이틀인데요. 일단 스팀에서는 베타버전을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즐겨보셨는데 뭐 깔끔한 그래픽이나 타격감 등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 개발 단계라서 그런지 최적화의 문제점은 여전했고 생각보다 불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등 아직 손봐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뭐 이런 부분 잘 어르고 달래서 출시한다면 기대해볼만 할 듯? 암튼 근데 이거 무료로 풀리고 인게임 현질 시스템인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조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잉. 자, 다음 게임 넥슨표 코옵 TPS 게임 아크 레이더스입니다. 넥슨 게임들 참 많네요잉. 아무튼 요 게임 역시 온라인 협동 위주로 풀어나가는 TPS 타이틀로 우리들은 저항군 전사들이 모두 모인 레이더의 일원이 되어 궤도에서부터 침략해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고향을 지켜나가시면 뜹니다. 이 게임 역시 기본 플레이 자체는 무료로 제공이 되며 인게임 내 아이템 구매를 하는 방식인 듯한데요. 뭐 일단은 현질 요소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은 무료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끼리. 자, 다음 게임 리니지 M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NC 게임은 손도 대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건만 그래도 콘솔로 나온다고 하니 한번 다시 다운이나 받아봐야겠네요. 바로 쓰론앤 리버트입니다. 전형적인 MMORPG 타이틀로 뭐 이름만 바꾼 리니지겠죠잉? 얼마나 현질 요소가 많을지 벌써부터 치가 떨리는데 아마 여기도 뭐 악세, 티셔츠, 문장, 변신, 인형, 아이네사드 등등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렸을 적 리니지의 인생을 바쳤던 한 명으로서 진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긴 하니까 플스로 출시되면 그때 한번 살짝 맛만 봐야겠네요. 아 근데 뭐 또 리니지 W처럼 콘솔 발매한다고 해놓고 출시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호호. 자, 다음 게임은 바로 화이트데이 2 거짓말하는 꽃입니다. 일단 이 게임 역시 어렸을 적 화이트데이 원작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이라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공포 게임인데요. 근데 출시 전부터 아쉬운 소식 바로 에피소드 형식으로 분할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연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그곳에 숨겨진 사건의 배경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일단 2월에 스팀에서 에피소드 하나가 출시되고 상반기 중으로 3개의 캐릭터별 에피소드가 따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근데 콘솔판의 경우도 에피소드별로 따로 출시할지 아니면 모든 에피소드 다 출시된 후에 한 방에 합쳐서 출시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자, 다음 게임 스위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적 창세기 전 추억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게임 바로 창세기 전 회색의 전형입니다. 정말 어렸을 적에 디스크 12장인가 13장에 창세기 전2 넣어가지고 하나씩 설치하면서 설레었던 그때의 생각이 나는군요. 오호. 아무튼 창세기 전 1, 2, 크로우, 낭초대 얘기까지 합쳐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확실히 요즘 세대에 맞춘 그래픽은 당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아수라 파천무나 천지 파이무 같은 기술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기대가 됩니다. 흑트대로 아수라 파천무가 이기고 싹 다 녹일 때 전율이 덜덜덜덜. 아무튼 스위치 전용으로 출시 예정인데요. 진짜 2023년은 꼭꼭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와 진짜 정신 하나 없는 미친 액션이 눈에 띄는 게임 바로 더 파이널스입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 위주의 팀 vs 팀 대전 슈팅 게임인데요. 총 탕탕탕 쏴서 끼는 화려한 액션감은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어지러울 것 같기도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FPS 게임들은 패드로 적응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과연 PC 유저들과의 매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네요. 아 물론 패드로 에임 지리게 잘 맞추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잉. 근데 무엇보다 트레일러 BGM 신나는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마지막 게임은 환세취호전입니다. 아 일단 환세취호전 원작 자체는 컴파일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제작한 게임인데 일단 이번에 스위치 버전으로 대원비디오에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니까 한번 살짝 넣어봤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게 했던 게임이기도 하고 그때 라이브에서 이거 살짝 이야기 꺼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도 해서 해. 올 상반기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 예정이니까 간만에 기술을 전부 신기까지 끌어올려서 진엔딩 달려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3년 콘솔로 출시 예정인 국산 게임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절반이라도 출시가 된다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국산 게임이라 온라인 유저 타이틀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빛나는 스텔라 블레이드나 피의 거짓 같은 타이틀은 정말로 기대가 되네요. 물론 환세취호전이나 창세기전도 결코 빼놓을 순 없겠죠잉.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즐겁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뾰뾰